자동차 전용 도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신데요. 예, 국도입니다. 제한속도는 한 70이거나 80이거나 아마 그럴 것 같다고 그러십니다. 틀박차 1차로 가고 있고요. 저 앞에 자동차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저 검은 자동차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가겠습니다. 출발! 제한속도 나오는데? 잠깐만요. 잠깐. 제한속도가 아까 7, 80이라고 그러셨는데? 50이네요, 50. 제가 이분께 여쭤봤더니요. 제한속도 얼마인가요? 그랬더니 자동차 전용 도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38번 국도이고 70 정도, 80, 70 내지 80 정도 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50이라고 바닥에 써 있네요. 자,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어서 그래서 50이군요. 예. 앞차 갑자기 멈추고 빵. 앞차는 왜 급정거했을 거예요? 앞차는 앞차 잘 보세요. 네, 가다가 급제동. 에이쿠, 강아지. 아이고, 저 강아지가 어디서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우, 강아지 앞차랑 부딪힌 것 같죠? 네, 앞차랑 부딪혔네요. 아이고, 저 강아지가, 예, 어떻습니까? 앞차 갑자기 나타난 개로 인해서 급정거해서 제가 뒤에서 들이받았는데요. 보험사는 불박차 100%라고 그럽니다. 저희 생각에는 상대방 납차도 급정거했으니까 잘못이 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반, 앞쪽은 뭐 제한속도 한 70, 80 되다가 여기만 50인 것 같아요. 자, 앞차 블랙박스 영상 보셨는지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없으시네요. 안전거리 미확보 100% 불박차 잘못이다. 앞차도 급정거한 것에서 일부 잘못이 있다. 투표 시작. 저 개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앞에서 막 뛰어왔는지, 아니면은 중앙분리대 좀 밑에 그 공간으로 들어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네. 자, 여러분들은 안전거리 미확보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88% 있습니다. 앞차도 급정거돼서 일부 잘못했다는 의견이 12% 있습니다. 이걸 봐야 되겠어요. 앞차 블락 영상. 왜 그러냐면요. 걔가 미리부터 보였으면은 천천히 속도 줄이면서요. 뒤차한테 비상등도 켜주고 빵빵빵빵 하면서 속도를 줄였으면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저쪽에서 걔가 오고 있는데 걔 꼬매갖고 시커매갖고 잘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걔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러면, 근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겠어요. 저 걔가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저 여기서 쭉 가는데 안 보여요. 요요요걔요 밑에 여기로 갑자기 들어왔다 그러면 저건, 네, 지금 안 보이는 요요 부분이요. 저기로 갑자기 들어와서 방법이 없죠. 저 걔가 언제쯤 어떻게 들어왔는지가 안 보여서요, 이 걔가요. 그래서 걔가 미리 보였는데 거기에 대비하지 못했다 그러면 자기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할수 있겠지만, 그러나 안 보였던 게 갑자기 나타났다 그러면 그럼 앞차가 브레이크 잡은 걸 잘못이라 말할 수 없죠. 예. 또 피할 곳도 마땅치 않아요. 옆에 왼쪽은 중앙부대가 있죠. 또이 트럭이 또 갑자기 팍튈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앞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봐야 100대 빵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